여름방학을 앞둔 브라운관. 이 아이들, 저 아이들, 요런저런 입맛별 아이들. 아이돌 버라이어티가 창궐할 예정인데, 그중 시청률의 고공행진을 약속할 절대 아이돌은 어느 팀일까? 슈퍼주니어라든지 엠블랙이라든지 2AM, 제국의 아이들, 최근에 또 인피니트까지 가세를 해서 예능들이 대세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솔직담백한 모습, 솔직하다 못해 저래도 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열정이 느껴지고 몸을 안 사립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러한 솔직함이 또 시청자의 마음에 가서 닿는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 인피니트와 틴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팬들로 하여금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뭐 그런 멜로디, 또 한번 무대를 보면 지워지지 않는 그 같은 퍼포먼스. 한류의 주역이죠. 뭐 2PM, 2AM, 뭐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티아라, 뭐 카라. 이러한 지금 그룹들이 가장 핫한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능의 요즘 흐름을 알고 있는 정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섭외를 또 더 하고 싶어하고 인터뷰를 더 촬영을 나가고 싶어하죠. 지금 상위권에는 그 인피니트, B1A4하고 아이유하고 팀탑 그런 그룹들이 지금 상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2PM 당연히 FX가 인피니트 전현시대 수영이 실사 빅뱅 멋지더라고 유나 플라피어 아이유 전현시대 비스트 혜선씨하고 에릭 수현이 형 좋아해요 B1A4요 비스트 좋아해요 샤이니 빅뱅 좋아해요 2AM 2PM 정방신이 빅뱅 2PM 슈퍼주니어 저 카라 빅베타 팀탑 인피니트 전문가단의 기대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절대 아이돌 순위를 매겨봤으니 5위 슈퍼주니어 4위 빅뱅 3위 소녀시대 2위 2PM 1위는 외제차보다 막강한 그들 인피니트라는 게 다수의 예상 과연 이들이 없이는 방학 시청률을 장담할 수 없단 말인가 한국 사람들도 얼굴 보기 힘든 세계적 아이돌을 어떻게 잡아서 앉힌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다 전문 기자단과 연예계 정상급 인사 그리고 국민대표 백인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초특급 블루오션 우리만 알고 있는 히든 다듬어지지 않은 옥수력을 찾기로 했으니 그들의 정체는 바로바로 MTV가 개발에 땀나게 뛰어 찾아낸 아이돌계의 옥석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상큼한 매력을 등에 업고 나타났던 남자친구들 보이프렌드 보이프렌드라는 그룹 아세요? 보이프렌드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친구요? 네 보이프렌드? 뭐예요? 나 잘 몰라요 아직 뭐 그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놀랍기도 하고 아무튼 신선했고요 인기가 요나 여러 가지 음악 프로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쌍둥이 그냥 그룹에서 우리 친구들의 그 이름을 제가 못 외웠었네요 나의 마음 속에서 에스키드에게 말하면 에스키드는 들을 수가 있나요 보이프렌드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룹 이름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글쎄요 무슨 대명사가 아닌가 지금 보이프렌드 현재 순위는 지금 21위고요 각계각층의 우려와 걱정에도 쿨하지 않고 올여름 그들의 인지도를 놓고 사활을 걸었으니 인지도 상승을 목표로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이름하야 원더보이 본 방송은 JYP의 원더걸스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이프렌드 포테낭 프로젝트 원더보이 대망의 첫 포문을 여는 날 한껏 들던 보이프렌드 여섯 멤버 네, 대한민국을 화들짝 놀라게 할 소년들의 네. 재발견 보이프렌드의 포테낭 프로젝트 원더보이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리죠. 네. 아니요. 보이프렌드!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입니다. 저희 보이프렌드가 SBS, MTV에 새로운 둥지를 트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원더보이 첫 촬영을 한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가져줬는데 아, 예. 정민군 어떤 네?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나요? 우리 엄마요. 어머니가 어떤 말씀 해주셨는데요? 가수 좀 웃기래요. 웃겨봐. 보기 전에 우리도 몰랐다. 보이프렌드가 갖고 있는 치명적 예능감 결핍 증후군. 왜 그래요? 그 첫 번째. 준비된 개인기라고는 먹고 죽을래도 없는 맨몸 상태. 물은 예능에서 개인기라 함은 안녕하십니까? 부지 군대 분수경입니다. 레전드급은 되어야 예능 출연 자격 성립. 검색창을 점령하는 깜놀 개인기야말로 21세기형 아이돌의 필수 조건. 초반부터 예능 태학지 시작하는 보이프렌드.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했다. 왜 그래요? 회사 분들께서 네. 뭐 잘하라고 그런 말 해주신 건가요? 아, 회사 분들께서 정말 시스타 누님들. 아, 네. 아, 네. 네. 그리고 네. 케이 형님. 아유. 그 사장님. 그래요, 저기 아, 있잖아요. 이상님. 여기, 여기. Yeah. 어, 뭐야. 이게 뭐야? 다 빨리 올라갔어요, 지금. 다 떼버려야 되는데. 많은 거예요, 펼쳐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또.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제작진을 경악해 한 보이프렌드의 두 번째 결핍.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예능 소품 공개. 예능에서 공개라 함은 시청자 가슴 미치도록 좋아주는 밀당과 슬로우의 콜라보.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예능의 백미인데. 펼쳐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서랍에서 양말 꺼내듯 긴장과 밀당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공개.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일스타가 야, 방송이 잘 나가게 해야 된다고. 우리한텐 보이가 빅뱅이고 투피엠이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이거 마지막에. 이번이 마지막. 뭐가 마지막인데? 이번이 마지막 예능 마지막.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열심히 하라 이거. 목숨을 이거. 걸어야 하나? 목숨 걸고 하자 이건가요? 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보이프렌드가 네. 원더보이를 통해서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모두 가고 됐나요? 가고 되겠습니다. 가고 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여기로 보는 거예요? 옥상인데 여기는?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 해요? 여기서 자야 돼. 왜요? 뭐 하는 거야? 내 앞에 쓰면서 진짜 선텐. 여기서 뭐 해요, 형? 여기서? 선텐. 여기서 뭐든 해야지. 뭐든 하지 않겠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보이프렌드의 치명적 예능감 결핍. 세 번째. 진행이 막혔을 때 제작진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먹먹함. 예능에서 소통이라 함은 그 어떤 진행상의 변수에도 스케치북과 PD 작가의 사인으로 하나 되어 막힌 재미를 뚫어가는 것이 리얼 바라이어티의 묘미인데. 안녕하세요. 역시 고생이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어쿨하신데 되게. 안녕 보이프렌드. 안녕하세요. 우왕좌왕 벌레벌레. 이웃집 주민에겐 대본에도 없는 친한 척. 우리 잘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과연 보이프렌드는 포태낭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예능 수정란 보이프렌드. 그들을 위해 모셨다. 보이프렌드의 예능 멘토를 자처하고 나선 예능계의 안철수, MC계의 은교. 이번에 저희 보이프렌드를 도와줄 예능 멘토 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엄청난 예능 고수라는데 혹시 유재석 선배님 아 유재석 선배님 유재석 선배님 유재석 선배님 진짜 좋아요 진짜 유재석 선배님 또 또 뭐 전 김국진 선배님들 김국진 선배님 박명수 선배님 많아 다들 이미지를 생각해서 남자분만 이렇게 뭐 여자분 마음에 드시죠? 저요 네 없는데요? 네 어떤 분이 오셨을지 정말 궁금하죠? 네 그러면 한번 불러볼까요? 예능 고수님 나와주세요. 와 어디 있어요? 박수 안녕하세요.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너 되게 어색해, 너 진짜 완전. 보이프렌드가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아이돌을 잘 이끌고 같이 방송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되게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욕심이 좀 생겨서 이번 게임 한번 열심히.